우리는 먼저 원산지 둔갑의 단골 손님 중국산 장어와 국내산을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대만, 중국에 분포한 같은 종의 극동산 민물장어. 아, 이 같은 종인 경우에 그 키우는 나라나 장소에 따라서 이 유형상으로 그 원산지를 구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주로 수입하는 북미산을 포함한 다른 품종도 마찬가지. 전문가가 아니면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워 보입니다. 변장어들을 갖다 살아있는 상태로 수조 안에 있을 때도 움직이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보통 뭐 식당에서 우리가 그 뱀장어를 주문하게 되면 다 머리도 잘려져갖고 몸만 손질이 돼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종을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2012년을 제외하고 민물장어 수입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 하지만 식당 및 유통업체에서는 오히려 수입산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